오케이, 성모 보강이고요. 33에서 했던 거 1대1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빨리 떠라. 자, 그래서 33쭉 공부하고, 근데 카톡을 왜안 보냈어? 네? 뭐요? 어? 카톡을 보내야 될거 아니야, 아니 이거. 수요일에 그래서 나갔잖아요 선생님한테. 나한테 냈다고? 아니 수요일에 선생님이 올린 거 갖고 수요일에 학원에 갔었잖아요. 그럼 그래도 된거 아니에요? 필기한 거 나한테 보내야지. 필기한 거 어머니한테 보내셨네요. 아, 맞다, 그거 맞다. 엄마 폰으로 이제 폰안 왔구나. 아, 그래. 된다고 폰안 그냥.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자. 배웠던 거 확인하겠습니다. 뭐 배웠어요? 여기서? 자요? 과거 시제, 응. 현재 시제, 미래 시제, 진행형 시제? 우와, 그렇지. 근데 저 이거 할줄 몰라. 뭐 통문장만 주구장창 했는데 이럴 수가. 과거 시제 있고 또뭐 했다고? 현재 시제 현재 있고. 시제, 또. 미래 시제, 진행형 시제. 진행형. 가장 기본되는 얘부터 해볼까? 네. 얘에 대한 얘기 좀 해줘봐. Do does. Do, Do does. 이거밖에 없어? does.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 세 가지요. 세 가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현재 시제도 사실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중에 하다시. 하다시 일대 두 더즈가 숨어 있는 그런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면 네. 현재 시제인 거고. 그리고 양념씨? 양념씨. 양념씨는 네, 양념식 can이 can 사용되면 양식. 현재고, 그러면 can이 과거형은 과거형은 can은 현재고 과거형은. 미래가 will이고 may가 과거 아니에요? 아, can의 과거형이 may야? 아니요, 아니요. can의 과거형은 could예요. 아, could예요. 네. 할수 있다고, 할수 있었다고요. 아, 네. 누가 다 만드는 두 가지 방법,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인 경우엔 두 더즈가 있으면 현재고, 네. 양념시인 경우에 can이면 네. 현재, could면 과거. 과거. 누가 다 만드는 방법, 두 번째 하다시, 세 번째 네. 양념시. 또 누가 다 만드는 방법 또뭐 있는데? 또 비동사. 비동사. 그럼 비동사의 경우에 네. 현재는? 비동사 현재는 am, are, am, is, are. 그렇지. 네. 얘가 사용되면 현재 현재다. 시제. 그러면 현재 시제 다 정리했고. 네. 그 다음에 전에 이 앞에서 does 들어갈 때뭐 s가 붙니, es가 붙니 뭐 이런 거. 네. y로 끝나는 경우에 어떨 때는 그냥 s 쓰고 어떨 때는 y를 i로 고치고 es 하고 뭐 이런 거 했었어, 현재 시제 예. 할 때. 그 다음에 어느 거 해볼까? 남은 거세 과거 개인데. 시제요. 과거 시제, 과거 시제에 네.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 있으니까 거기에 네. 따라서. Did. 그렇지. 두 번째 하다시면 뭐가 숨어 있다? Did요. did가 숨어 있으면 과거에 뭐뭐 했었다라는 네. 얘기고. 또. 그리고 could. 그렇지. could. 양념시인 경우에 could나 또는 will의 과거형 Would. would, 네. may의 과거형 Way. might. Might.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양념시의 과거고. 네. 그러면 누가 다 만드는 거? 비동사. 비동사의 경우에 어떨 때 과거야? Were. Was. was랑 Were. was는 뭐의 과거형이야? Am은 is요. am is의 과거형이고 were는 Are. are의 과거형이고. 그러면 과거형도 정리됐고. 네. 그다음에 미래 시제 해볼까? Will. 이제 양념시 will 뒤에 하다시 원래 모습. 네. 하다시 본 모습. 양념시 모두 다 양념시 뒤에는 하다시 본 모습 써야 되니까 네. be동사조차도 be동사 쓸 필요가 있을 때는 will be, can, will be 이렇게 한다. 네. 근데 미래 시제 will 말고도 하나 더 있었잖아. Will. Should. should도 미래야? should 아, 뜻이 아니, 뭔데? 아니, 아니, should, 아니, should는 아니고. should는 해야만 한단대. Will이랑. 여기랑 뭐 계획을 얘기한다. be going to. 그래. be going Will to. to 뒤에 또 하다시 원래 모습. 네.
둘다 미래인데 둘 중에 좀더 계획되어 있는 미래, 뭐뭐 할 계획이다 이런 네. 느낌은 둘 중에 뭐라 했어? Be going to요. Be going to. 그래서 얘 대신에 going 대신에 계획하는 중인 이란 뜻의 네. be going to 말고 be be plan planning to planning to 하다시 네, 원래 모습. planning to 이거 전부 다 계획된 거 얘기할 때 네. 쓴다. 그럼 미래 시제 정리 있고. 그 다음에 네. 진행형 시제에 대한 얘기. 진행형 시제요? 진행형 시제. ing 있는 거. 뭐뭐 하는 하는 중인. 중인을 뭐로 바꿔주면 돼? 뭐뭐 뭐 하는 하는 중인 중인 것? 것입니까? 아니, 중이 다, 아, 중이다. 뭐뭐 하는 중인을 뭐뭐 하는 중이다. 중이다로 네. 바꿔주는 거. 그럼 나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달리는 중이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walking 걷는 중이다 하고 싶어? 아니 아니 알았어. running 그럼 나는 달리는 중이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표현하면 돼? running이요 아, 러닝. 그러면 나는 달리는 중이다가 되는 거야? 아니 나는 I running I running 이러면 돼. I am running 뭐 확실하게 얘기해 줘. 네 I am running이요 I am running. 네 나는 달리는 중이다. 걷는 그럼 중이다 비동사 도대체 왜 써야 돼? 비동사가 있어야지 중인에서 하다시로 만들 수 있어 오케이. Run의 뜻은 달리다 달리다인데 ing 붙이면 달리는 중인 또 달리는 중이어서 아, 그래 돼요? 아니요 달리는 중. 달려서 아, 그런 아니 뜻도 돼? 아 뭐지 서가 일체가 같은데 하다시에 ing 붙이면 두 어, 가지 뜻인데 그걸 네 모르겠구나. 달리는 중인 달리는. 달리는 중이어서 달리는 중이어서. 달려서 달려서. 달려서 달리는 것아아 아, 달리는 뭐뭐 것 하는, 뭐뭐 하는 거두 가지 네 뜻이 될수 있는데 네이 뜻으로 사용될 경우에 네 진행형 시제 만들 수 있고. 네 그리고 여기 도대체 비동사 왜 필요해? 비동사가 있어야지 하다시로 만들 수 있지 오케이. 그럼 러닝맨 하면 무슨 뜻이야? 않나요? 달리는 남자 달리는 남자. 사람 네 어떤 남자라고? 달리는 오케이. 이 뜻으로 사용됐을 때 하다시에 ing 붙여서 이 뜻으로 뭐뭐 하는 중인 이란 뜻으로 사용됐을 때 무슨 시로 바뀌었다? 어떤 시요? 어떤 사람, 달리는 사람. 네. 그러니까 어떤 시를 어떻다 하려니까 당연히 또 뭐가 필요해? 비동사. 맞습니까? 그럼 네. 내가 과거에 달리고 있는 중이었으면 뭐라고 하면 네. 될까? I was running. 그래서 I am running을 보고는 언제 진행형이라고 그래? 현재 진행형. I was running은 과거 진행형. 이라고 하지. 네. 오, 잘 알고 있네요. 자, 그래서 그런 것도 배웠고요. 그다음에 과거 시제부터 먼저 나옵니다. 과거 시제는 과거에 벌어진 어떤 일이나 상태를 얘기할 때 사용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다시면 did가 들어있는 형태, 네. be 동사면 was나 were를 사용해서 표현하면 되고 양념식 같은 경우엔 과거에 할수 있었다고 싶으면 could 같은 걸 푸드. 사용하면 된다. 그래서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비동사의 과거형, 하다시의 과거형. 자, 근데 문제는 이 하다시 속에 did가 들어갔을 때 불규칙 변화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네. 원래는 방문하다, busy 방문했었다. visit visit 원래 모습 비짓인데 이 속에 did가 들어가면 이렇게 하다시에 d나 또는 e로 끝난 경우에 그냥 d를 써주면 되는데 ed를 써주면 과거에 뭐뭐 했었다는 표현이 되는데 안 그런 애들이 있어. 네. 됐습니까? 예. 오케이. 그래서 네 다음 과제가 뭐냐면 네. 통문장이요? 통문장도 물론 있지만 아, 통문장 불규칙. 말고 눈치챘구나. 네. 봤구나. 다음 과제가 34번, 34, 35. 35에 불규칙 동사 익히 학습을 해야 되고, 불규칙 동사가 뭐냐 하면, 네. 왜 100점인데? 내 거니까. 아, 그렇구나. 불규칙 동사가 뭐냐 하면, 아, 로그인 안 네. 돼 있네? 로그인 좀 하자.
불규칙 동사가 뭐냐? 아까 전에 비짓은 규칙 동사야. 네. 방문하다가 비짓인데 여기에 디드가 들어가니까 그냥 비지티드 이렇게 되는 네. 규칙 동사야.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네. 요게 지금 세 개씩 나와 있는데 이게 네. 원래 모습이고 이게 과거형이고 얘는 나중에 써먹게 될 PP 형태라고 하는 거야. PP요? 과거 네. 분사라고도 하고요. 뭐 그건 전 나중에 근데 어차피 외워야 되는 네. 거기 때문에 PP. PP 또는 과거분사라고 하는 게 세 번째 녀석이야. 네. 세 개를 원래 묶어서 배워야 돼. 네. 그래서 뭐 set 이렇게 하는 애도 있어. hold, held 이렇게 하는 애도 있고 이게 did가 들어간 형태고 얘는 did가 들어간 형태고 얘는 done이 들어간 형태야. 하나씩 속에 원래 hold 속에 do가 들어가면 hold고 does가 네. 들어가면 holds고 네. 근데 do나 does가 들어간 건 현재 시제인데 과거에 네. hold 했었다 하고 싶으면 hold 속에 did를 집어넣게 되고 그렇게 네. 되면 모습이 우리 눈에는 held로 보이게 된단 말이야. 네. became 이거는 예전에 만나봤어. 그는 네. 화를 냈었다. 나는 아빠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I can't understand my father. 나 인터넷 서핑하고 있었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에서 이기는 중이었어. 그때 빌게이츠 딸? 네, 빌게이츠 네. 딸. 그때 he became angry 할 때 나왔었어. become 속에 did가 들어간 거. 되다 안 돼? 되었었다. 네. 뭐 이런 것들 이걸 다 외워야 되고요. 이거 외우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미리 중학교 가서 이거 다 외워야 되거든요 어차피. 예? 네. 미리 해야 돼. 단어가 몇 개예요? 96개. 와. 오늘부터 해야겠다. 다 외워요. 예, 네, 좋은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did가 들어가 있는 형태. 먼저 이제 비동사에 대해서 뭐 am, is는 was다, are는 were다. 네. 예, 읽고 뜻. They were at Jesse's birthday party. 얘 뜻은? 그들은 있다. 제시의 생일 파티에. 그들이 있답니까? 아, 그들이. 있었다. 그래, 있었다지. 그들이 네. 제시의 파티에 현재 있다라고 하고 싶으면 어떻게 했었어? They are. 근데 과거에 있었으니까. They were. 그러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야?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은 뭐라고 물으면 돼? Where did they are? 네? 에? 잠깐만. 누가 나와? Where were they? 그래. 무슨 did가 왜 튀어나오나? 더진 줄 알았습니다. Where were they? 걔들 어디 있었니? 네.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not 집어넣을 때는 wasn't 만들거나 또는 weren't를 만들어 주면 된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예. 읽고 뜻 she wasn't happy with her grand. 그랜드야? 그레이즈. 그레드. 무슨 뜻이었어? 그레이드. 저 성적. 그럼 she wasn't happy with her grades의 뜻은 그녀는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다야? 행복하지 않았다. 그녀의 성적에. 그녀 성적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묻고 싶으면 똑같습니다. 비동사가 있는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중에 you are를 are you 만들듯이 you 네. were를 were you I was 하듯이 was I am을 am I 만들듯이 I 네. was는 was I He was를 was he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오케이, 읽고 뜻. Were you late for school? 내 뜻은? 너는 늦었니 학교에? 너는 학교에 지각했었니? 네. 라고 물어봤는데 지각했으면 Yes, I was late for school. 지각 안 했으면 No, I wasn't late for school. Late의 뜻은? 늦은. 오케이, 무슨 시니까? 어떤 시요? 비동사랑 같이 문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과거에 늦었었는지 묻고 있으니까 were you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과거 시제에서는 did가 들어가 있는 거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오케이, 그래서 원래 규칙은 d나 ed를 붙이지만 네. 어떤 녀석은 불규칙한 녀석들이 있다. 네. 그래서 96개를 외우게 될 예정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읽고 뜻. He 뭐지? Brushed his teeth after dinner. He brushed his teeth after dinner. 의 뜻은? 그는 그의 이빨들을 닦는다.
저녁 식사 후에. 그렇죠. 네.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어 언제? 응. 그럼 뭐라고 물으면 돼? 언제? 응. When? When? 어 When did? 인가? 아. When did he brush his teeth? 맞을 것 같아. 틀릴 것 같아. 네, 왠지 틀렸을 것 같아. 응, 어디 틀렸을 것 같아. When did he brush his teeth? 누가다 그가 솔질했었다가 누가다네요. 누가다 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씩 did요. 도대체 어디가 틀렸는데? 안 틀렸어요. 그래. 아, When did he brush his teeth? 네. 여기에 did가 밖으로 나왔으니까 원래 모습인 brush로 되어왔고요.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She came to Korea last week. 그의 뜻은 그는 그녀겠지. 아, 그녀는 왔었다 한국에 지난주에.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어디? 그러면 Where did she come last week? 그렇지, Where did she come? 네. 자, 그러니까 얘는 여기 설명한 거야. 네. 됐습니까? 얘는 원래 모습이 뭐였어? come이요. come이 두가 들어있는데 did가 들어있으면 come'd가 되는 게 아니고요. 네. came으로 그래서 이런 애를 보곤 불규칙이라고 하고. 자, 그래서 과거형 만드는 방법이 쭉 있습니다. 어, 그 자모자인가 저기? 응? 자모자? 어우, 눈치챘네. 오케이. 자, 일반적으로 네. 기본 규칙은 이거다. 네. 그런데 이미 E로 끝난 녀석은 네. 그냥 D만 그런 얘가 뭐가 있을까? E로 끝나는 거. E로 끝나는 하다시 뭐가 있을까? E로 끝난 하다시? 어 E로 시작하는 건 알아요. 아 타이. 타이 뜻이 뭐야? 타이 묶다. 그러면 묶었었다는? 타이드. 아 D만 써주면 되겠지. 타이드. 됐습니까? 네. 또 어떤 규칙이 있어? 또? 저 Y 있을 때 Y 있을 때 어떤 애는 I, E, D 하고요. 네. 어떤 애는 그냥 그냥 Y만 하고 E, D. 네, 네, 네. 뭐 나눠서 자음 모음 차이 아닌가? 자음 모음 차이. 네. 뭐 또 얘기해 봐. 그럼 누가 자음이고 누가 저 모음인데? 저 Y 이제 D? 앞에 있던 게 둘 중 어느 거 일단 네. 위에 거 밑에 거 어느 거 저 어 그쵸? 네. 그 다음에 아주 특이한 녀석이 하나 있었어. 네, 자모자.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네. 있지? 어 스타 자음 모음 자음이야. 네. 여기에 디드가 아, 들어가면 P 한 번 더 쓰고 마지막 이디. 자음을 한 번 더 쓰고, 더 쓰고 이디 해야 된다.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얘들은 규칙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불규칙은 cut, 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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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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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hit. 두 개밖에 없는데 왜 세 번 읽어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과거 분사형도 외워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do, did, done, go, went, gone, come, came, come, have, had, had, pay, paid, paid, take, took, taken, leave, left, left. 이런 애들이 불규칙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not 넣고 싶으면 didn't, 숨어있던 그러니까 그가 지불했었다는 he paid인데 그가 지불 안 했었다는 he didn't pay he didn't 하고 did가 빠져나왔으니까 pay. 원래 모습 pay가 된다. 예. 그는 지불했었니 하고 싶으면 did he pay 뭔 does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현재 시제냐. 됐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읽고 뜻 I didn't open the window this morning. 내 뜻은? 어 나는 열지 않았었다 그 창문을 아침에.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창문 안 열었어요. 나 그 창, 오늘 아침에 그 창문을 열었었다는. I opened 그렇지, 이리 하면 돼. I opened the the window window this this morning. morning.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묻는 말. 네. 그래서 읽고 뜻. Did Tony win the game? Did Tony win the game? 했더니 만약에 이겼으면 Yes, he did. 못 이겼으면 No, he didn't.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did는 뭐 대신 왔어? Yes. Yes, he won the game. 오. 오, 알고 있네. 네. No, he didn't. Win the game. 오케이. 그러면 얘 초록색으로 칠했어. 네. 그럼 얘는 무슨 색으로? 똑같이 초록색이야, 다른 색이야? 다른 색이야. 다른 색? 그럼 얘는? 쟤는 같은 거야. 됐습니까? 네. 조동사, 조동사. 얘는 조동사, 대동사. 대동사. 오, 속마음 똑똑해.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설명은 뭐였냐? 뭐 과거 시제와 자주 쓰이는 부사구라 그랬는데, 네. 여기에 읽고 뜨 last night 읽어보세요 쭉 일단. 네, last night, yesterday, then, at the time. 대네 세 가지 뜻. 그때 그렇다면 그런 다음. 그때란 뜻이죠. 네. 그때란 뜻일 때의, 그 다음에 1년 전에, A year ago. 2년 전에. 2 years ago. 오, 복수형 쓰는 것도 알고. 오, 똑똑해. 이런 것들 공통점이 있는데 네. 전부 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 그렇죠. 언제인데 영어에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준이 현재고요. 네. Last night도 여기고, yesterday도 여기고, at that time도 뭔진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고, 그다음에 a year ago도 여기야. 다 과거란 말이야. when에 대한 대답이. 그러니까 이런 말이 들어있으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만약에 be 동사였으면 was, were가 와야 되고 하다시면 did가 들어있는 형태 can 같은 경우엔 can 대신에 could를 써야지 과거 표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OK. 그래서 쭉 읽어볼까요? I didn't sleep well last night. 그 다음에 계속해서 We were in Boston at 버스턴. Boston? We were in Boston Boston. at that time.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있었다. Where, when.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네. 뭐라고 물으면 돼? 어디? 어, 그래서 Where? where? Did 아니 Where were we at that time? 너희들은 아 그때 아니야. 어디 있었니 아니야? 너희들은 어디 있었니?너희들 그때 어디 있었니? Where did Where were 이거 안 보여? 네, you. 너희들은 그때 어디 있었니는 뭐? 네, where are you? Were you? Where were you? Where were you? 네. Where were you at that time? 뭔 소리야? 뭐 몰라요? 너희들 그때 어디 있었니가 뭐라고? 네, where were you at that time? 뭐 are you? 뭐 were we야? 우리는 그때 어디 네, where 있었니까? you? 너희들은 그때 어디 있었니? 너희들이 혹시 뭔지 몰라? 유요. 또 너랑 너희들은. 또 얘기해 줘야 돼? 아니요. 아, 저 틀렸다고 근처한 건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진행형 나오네요. 네. 진행형 하면 뭐가 생각나요? Do 더 돼요. 아, 두 아니요, 개요. 아니요, 아니요. ING요. ing.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다를 뭐로 바꿔 쓸수 있다. 하는 중이다. 또는 아, 뭐뭐 아니, 뭐뭐 하는 중인이랑 뭐뭐 하는 중. 또 저런다. 아. 하는 것, 무엇, 아, 뭐뭐 하는 하는 것, 것. 뭐 하는 것. 읽어보세요. I like swimming. I am swimming. 위에 거 무슨 뜻이야? 나는 좋아한다, 수영하는 것을. 밑에 건. 나는 수영하고 있다. 난 수영하는 중이다. 네. 똑같은 스위밍인데 얘는 네. 무슨 뜻이야? 쟤는 하는 중인. 아, 수영하는 중인을 좋아하는구나. 아니야. 나는 저 수영하는 수영하는 중, 것을 수영하는 거 중인 뭘 좋아하는데? 2번이면 하는 것이야. 하는 것.
안만 길어봤자 하는 것이니까 무엇이요? 안만 길어봤자 i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What do you like? 그러니까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이 뜻이고 얘는 이 뜻이라고요. 네.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걸 얘기합니다. 이거. 네. 뭐뭐 하는 중인이면 swimming man 하면 뭐 뜻이야? Swimming man. 수영하는 사람. 어떤 사람? 수영하는 사람. 하다시에 ing 붙여서 이 뜻으로 쓰였을 때 무슨 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뭐 하는 중이다 하고 싶으면 be 동사 그래서 필요하고 be 동사 사용한 걸 현재 아니, 진행형이라 하고 네. am이나 is나 are 뒤에 ing가 오면 그때는 현재 진행형 was나 were 뒤에 ing가 오면 과거 진행형이라고 한다. 네. 자 그래서 통문장 익히고 계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진행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